오늘 아침 경기도 시흥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. 현장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누군가 이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시흥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. 이 건물 3층 오피스텔에서 연기가 난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늘 아침 7시 55분쯤.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소방관들은 불에 타 훼손돼 숨져 있는 38살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. 처음엔 화재로 인한 사망인 줄 알았지만 경찰이 1차 검안한 결과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사체에 예리한 흉기에 의해서 자창이 난 게 지금 수개소 다수 보입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타살로 보고. A씨는 발견 당시 상반신에 박스와 옷가지 등이 올려져 있었습니다. 누군가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그 현장에 그 시신의 상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불이 발화가 됐고 거기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지금. 경찰은 건물 1층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재 발생 시간을 전후로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또 오피스텔 내부가 60제곱미터짜리 복층인 점을 토대로 A씨와 동거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. SBS 조규호입니다.